네, 이번에는 증시 특집 시간입니다. 2024년 증시 대전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2024년 증시 뭐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네. 좀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네. 미국과 일본 증시에 비해서 좀 디커플링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작년 연말에서 올해 들어올 때는 원래 그 해외 자금들은 ABC라 그래갖고 네. Anywhere but China, 중국을 제외하고는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일본하고 인도가 많이 앞서게 된 배경이 작년 4분기 연말에도 그런 쪽이 섹터가 지역이 좋았던 거고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느냐는 것에서는 좀 애매했던 거예요. 애매했다는 게 뭐냐면은 주가는 비싸지 않은데 사실은 그 중국이 혹시 반등할 수도 있고 일본보다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실적에 기대를 했는데 실적이 연초에 뭡니까?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초를 쳤단 말이에요. 실적이. 네. 그래서 아 이거 실적도 애매하고 그럼 한국은 애매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익 실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더퍼폼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하고 일본은 프로핏 테이킹해서 글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측면에서도 좀 까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한국이 가장 강점이 뭡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기타 화장품 이런 섹터들에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실적이 안 나오면은 계속 시장보다는 미국보다는 언더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가 많지 않으면은 시장 미국보다 아웃퍼폼하기는 어렵다. 아주 크게 말하는 말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의 가장 큰 삼성하이닉스나 이런 쪽인데 반도체는 AI고 HBM이고 이런 쪽인데 엔비디아 같은 존재가 한국은 없었던 거죠. 네. 엔비디아 같이 기둥이 있어야 되는 기둥이 있고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부족했다는 측면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 좋았고 더욱이 2차 전지 쪽은 오늘은 반등합니다만은 전기차라는 이런 쪽에 그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연초부터도 좀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주가가 1월달 특히 1월 말까지는 매우 안 좋았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아웃퍼폼을 크게 하기는 손흥민 같은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돼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습니까? 네, 봤죠. 네. 네. 손흥민이 있었습니다만 손흥민만 갖고도 안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손흥민이 없으면은 구심점이 없거든요. 우리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없었다는 거예요. 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앵커님 보시기에 누가 있다고 봐요? 주식 시장에서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웃퍼폼 못하고 따라가는 정도에서 만족하다가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고 가시적이 됐을 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뭐 컸고요. 물론 뭐 이달 들어서는 조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자 이제 뭐 내일 지나면 설 연휴가 바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은 설 연휴 이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자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일주 열흘 되나요? 일주 정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서 정부가 강하게 푸시하고 네. 있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거를 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속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3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요. 4분기 지났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라든지 1분기 전망이 솔솔 2월 중후반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자체의 1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손흥민에 해당되는 엔비디아가 어저께 많이 올랐다고 오늘 좀 발락 했는데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입으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2월 21일입니다. 네. 2월 21일 나타나는 엔비디아 실적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구체화되는 것을 체크해야 되고 이 변수에 따라 갖고 주가를 좀 빨리 사느냐 아니면 선선히 사느냐 이것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의 2월 21일에 나오는 실적 발표 그리고 네. 정부가 지금 지난달 17일이었나요? 밸류업 네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맞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세부 방안으로 발표할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미국 증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뭐 미국 증시는 뭐 최근에는 지금 며칠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 건너 가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단기적으로 악재죠. 네. 악재를 소화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3월 달은 10%, 20% 안짝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네. 5월 달 금리 인하도 사실 확실치 않아요. 한 40% 정도 는 안 될 수 있다. 60%는 어. 금리를 할 수 있다고 올 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미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네요. 높은 수치 아니죠. 네. 처음에는 한 8, 90% 갔었으니까 연초에 이게 그것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40% 6대 3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6월 기대감까지는 마지노예요. 네. 6월 기대감마저 없어지면은 오늘 메스터 총재라고 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투표권 있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같이 경제가 발전돼 괜찮 좋으면 말이죠. 금리 인하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건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 올해 네. 말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시장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무도 안 잘리는 것 같은데 그 경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6월 마저도 금리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장은 아마도 2분기 초중반에 피크아웃되고 확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5월, 6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기 지금 때문에 지금 6월 뭐 가능성이 한 90%대인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뭐 우려가 나오면 상당히 많이 빠지겠네요. 그것이 가장 숨어있는 악재입니다. 네. 사실은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런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CPI, PC 넘버 그 PC 넘버가 이미 2%대로 내려왔는데 네. 계속 얘기하는 게 2%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로 가는 거를 확신할 때까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1월, 2월, 3월 달에 아마도 월별로 month of month PC가 0.2% 오르면 3월달 데이터는 한 2.4%까지 내려가거든요. 3월달 데이터가 2.4%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2%, 2.9%. 3월달 데이터가 2.4% 나온다는 것이 0.2, 0.2, 0.2 나오고 그 데이터가 언제나 4월 26일 날 나오거든요. 4월 26일 날 나오면 그거 가지고 5월 1일 날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그거 나와도 여전히 또 another evidence 필요하다 6월에 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에 나오는 3월에 PC가 2점 중후반 중밑으로 내오면은 아마 5월 안에 6월은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시가 3월 근원 네네.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서 저가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악재는 3월 안 되는 까지는 반영돼 있고 예. 5월이냐 6월이냐는 것은 미진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저 PBR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뭐 저 PBR주 관련해서 뭐 증시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뭐 만약에 매수가 안 하신 분 있으면. 네, 네. 들어가도 될까요? 저 PBR이 무정되는 게 아니고 저 PBR이 높은 PBR을 바꿀 수 있는 건 ROE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ROE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네. 2년 현금흐름이 있거나 자사주가 많아서 어차피 소각할 가능성이 높거나 두 네. 가지 중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런 주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은행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쪽에 그 익스포저 돼가지고 정부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무래도 사업 지주회사가 유리하죠. 네. 아니면 자동차. 그 자동차 많이 올라갔잖아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현기차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룸이 더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 중에서 SK라든지 LS라든지 LG 같은 경우는 룸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정도이고요.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서 투자하고 나서 2년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충분히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실 때까지 확인하신다면은 아마 한 4개 정도의 부분을 종목을 추려가지고 점점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그 저기 기업 지배 구조 기타 하면은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한 축에 하셔야 되는데 또. 좋다고 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쪽이 대통령만 50% 산다든지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우리 게시자분들 그렇게 좀 많이 하시죠. 네, 비중은 한 20, 30% 정도의 네.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 보셔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네. 자, 뭐 올해 화두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화두가 될 텐데 AI일 것 같습니다. 자, AI가 이제 반도체와 접목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만 오케이 하면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 네. 속도가 이슈인데 왜 속도가 이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미국의 손흥민이에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확실히 기반을 잡고 있는 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가는 거를 가지고 아주 가만히 있다가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서포트하는 게 누구죠?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이강인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그거를 뒷받침에 서포트하는 것이 실제 제품을 만든 회사가 TSMC나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계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위만큼 못 가요. 하지만 위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일까 보면은 상대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라는 거.
HBM이나 AI 말고 일반 스마트폰, PC, 일반 서버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방향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축구와 비교를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빅2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최악은 혹한기를 좀 넘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네. 주가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나쁘다. 그러면 이제 충격이죠. 아, 네. 자꾸 걱정이 항상 드냐면은 작년 4,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2조 4천억보다 불과 4천억 오른 2조 8천억이었거든요. 1분기 실적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반도체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비메모리, 우리가 잘 모르는 비메모리가 적자가 심해서 그 아직도 애널리스트 예측이 3조밖에 안 된다는 예측부터 5조까지 있어요. 아, 네. 범위가 커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3조일 경우에는 4분기 2조 8천억보다 별거 없죠. 별로 오르지가 않아요. 네네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반면에 5조도 예. 있거든요. 중간에 4조인데 4조 중간 비준을 하면 어쨌든 일부 작년 4분기가 바닥에서 탈취한 건 분명하고 속도인데 연간 삼성전자가 30조 정도 나와야지 8만 원대가 안착을 되는 거고요. 네. 연간 30조가 아니고 20조대로 내려가면은 20조대라는 것은 만약에 1분기가 뭐 4조 이에서 2분기가 6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은 아마 8만 원대 가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디램이 단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있죠. 탄력이 있는데 이거 역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측이 4분기에서 2천 몇백억 흑자였는데 1분기가 지금 3,500억 낮게 보는 사람들은 만에서 1조 2천억까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중간 한 8, 9천억 되면 이 정도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문제 없다. 뭐 괜찮겠네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한 10조 나오면은 한 15만 원 애널리스트 목표 줄까 16만 원은 충분히 갈 여유가 있는데 혹시라도 너무 스타트가 느리면은 그러면 한 8, 9조, 7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지금 주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시성은 아마 4월 초 이전에 확인이 되고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4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업황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 가이던스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업종이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성장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기간에 따라 다르죠. 네. 5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아니면 연말까지 기다린다. 내년까지 기다린다. 상황 다르거든요. 네. 5년까지 기다리면 5년은 못 기다리실 것 같아요. 3년 모르겠고 그러면 내년 초까지 예. 그럼 판단이 헷갈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지 전기차가 성장을 예상보다 덜하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전기차 누구죠?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올해 작년보다 출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때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아, 네. 30, 40, 50% 성장하다가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한 15에서 20%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나온 게 많이 하락한 거죠? 네, 그전에 어떤 어저께 애널리스트가 어떤 애에서 아니 7%밖에 성장 안 해. 7%밖에 성장한다는 그 친구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생산 늘어난 거 대비했을 때 재고로 쌓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5%, 20% 성장 안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주가 올라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고요. 근데 오케이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리튬 가격이나 이렇게 오르고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오늘 4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1분기까지는 보시고 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전기차가 불편하고 충전하기 불편하고 가격이 비싸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인데 그 사람들은 대충 다 샀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못못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불구하고가 아니고 불편함을 원리가 아니어야 되네요, 그분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이 낮춰져야 돼요. 네. 그런 가격 낮춰지는 거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우리나라 이슈는 셀 업체나 모든 업체가 그 보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네. 보조금이 우리한테 온전히 올 것인지 전기차 업체하고 쉐어하는 문제에서 뺏길 것인지 이런 두려움도 사실은 없지 않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려면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고 공격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거에 한 1, 20%만 1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접근하는 그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뭐니 해도 지금 주식에서는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네. 설 연휴 이게 투자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자웅 난변이라고 까마귀 암수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밸런스 있게 믹스 가져갑니다.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아니고 반도체, 자동차, 기업 밸류, 그다음에 네. 현금 20%. 네. 적절하게 하고 철저히 아침에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많이 내려갔다가 느꼈을 때 분할 매수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